어, 걸렸는데 얘네들. 어, 너 나 죽은 거야? 오, 다행이다. 괜찮아, 괜찮아. 부활재단이 있었어. 부활재단이 있었어. 뭐죠? 좀 어지러운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약감하게 저리 가. 그거 내 거야. 나 저거 먹으러 가야겠다. 그쵸. 너무나 지금 상태가 안 좋죠? 이 보글보글을 잘 피해가면서 내가 지다니. 쟤네 그럼 풀렸을까, 어그로? 거기 걸린 줄 알았는데 걸린 게 아니라 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빠져나왔어. 올라가면서 보이는 거를 모두 다 집어먹어야겠다. 집 근처였죠? 어디였지? 이쯤이었어, 그쵸? 이쯤. 쟤네 어떡한다? 원거리 무기가 필요하려나? 잠깐, 비상용 풀 좀 캐야겠다. 아까 안 가져온 것 같아. 정신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횃불이 무조건 하나 만들어놔야 돼. 횃불은, 횃불은 만든다고 해서 정신력이 오르지 않네. 가는 길에 우리 무기도 좀 만들고. 한참 남았구나. 부활재단이 있어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여긴 어디지? 마치 저승 같아. 너무 밝다. 지금 계절이 아직 봄 맞겠죠? 여름 된 거 아니겠죠? 그러면 안 돼. 어디쯤이었을까? 여길까 진짜? 일단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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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꽃을 따면서 정신력을 회복하자. 대고. 여기 아닌데. 꽃, 아, 여기 있다.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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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모자, 어? 전부가 아닌데. 아, 몇 개 떨어졌나봐. 몇 개가 아닌데 엄청 떨어졌나봐. 바다로 떨어졌나봐요. 이럴수가. 괜찮나? 일단 제 자질구레한 장비들은 다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 얘네한테 데려왔어야 됐어. 내가 너무 혼자 싸워보겠다고 무리를 했네요. 얼음 다 녹았다. 이제 여름인가봐요. 색깔도 다르고, 그쵸. 갑자기 완연한, 어, 거봐. 가만히 있는 보온돌이 뜨끈뜨끈해졌어. 녹색, 이거 시큼시큼해졌고요. 요리 만들어, 그럼. 시큼한 고기래. 당근, 당근. 어라? 시간이 너무 좀 지난 것 같은데. 그쵸.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나봐요. 아, 죽고 일어나면은 시간이 좀 지나했구나. 원래 그랬나?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하긴, 그렇게 막 죽을 일이 별로 많이 없죠. 육포 말리고. 닭다리가 시큼해졌어. 아까운 닭다리. 어? 당근, 당근. 다 요리화 해야겠다. 미트볼도 시큼해졌어. 따로 관리해야겠는데. 다 먹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이 다운 깃털이라는 걸로 우리가 저거 한번 만들어 보죠. 아직 흡혈부터 못 만들었는데 괜찮을까 몰라. 이빨도 버려두고. 내 가방 다행히 장비는 다 있네요. 원래 별걸 안 가지고 있었나? 아, 말린 괴물고기가 되는구나. 그래, 이런 잡재료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고기 두 개랑. 뭐야, 고기 안 됐니? 곤죽, 시큼툭툭한 곤죽. 곤죽 안 들어간대요. 이거는 그냥 썩히자. 야채가 필요한데? 고구마 상하기 직전이니까 두개 넣고. 버치노 또 여기 넣어야죠. 채소니까. 됐다. 이제 불좀 피우고요. 이거 불 피우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요? 흡혈불 만들자. 흡혈불을 빨리 만듭시다. 어떻게 만들었지? 초석이랑 바위랑 바위 네 개랑 초석 두 개였죠. 그리고 밧줄이었나? 아, 전기 장비가 어떻게? 덥지만 너희를 연명해야겠다. 오늘 밤은 좀 멀리 있죠. 전기 장비를 어떻게? 아, 맞아, 만드는 거였어. 그래, 과학에서 만들었나? 아, 금두개랑 벽돌. 됐다. 그럼 벽돌을 좀더 꺼내서 이제 흡혈을 만들 수 있겠다. 흡혈 화덕 어디다 치죠? 약간 왼쪽에다 치울까? 내일이 오면은 저 왼쪽에 우리 돼지 친구가 살았던 그곳 있죠? 그 부근에 한번 지어보죠. 약간 옆이긴 하지만 오른쪽은 버팔로가 있어서, 비팔로가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걔네들이 좀 성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그 다음 뭐였죠? 흡혈부를 만들었으면 부채. 아, 그래서 보냉 배낭이라는 게 있구나. 화환이 없네. 화환도 다시 모아서 만들어야겠다. 부채 어딨니? 일단은 설치하고 오죠. 우리 에어컨 좀 설치하자. 여기 어때요? 여기다가 위에 나무도 있고, 그쵸? 너무 더운가 봐. 됐다. 시원해. 연료를 먹나? 똑같은 연료를 먹나? 저거 가져오자. 보온돌 가져오죠. 야, 저거 완전 뜨끈뜨끈해졌어. 덥겠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이렇게 두고요. 쟤네를 파버리자. 버치넛 나무 저거를. 꽁차. 아직 음악은 봄 같은데. 꽃. 화관이랑 우리 밀짚 모자를 만들어야 되죠. 나비가 왜 이렇게 많아? 차가워졌다. 아, 그냥 보온돌이 됐구나. 좀더 차가워지자. 우리 양산 있었는데. 이제 우산을 넣어놓고 양산을 꺼내씁시다. 우산 넣고, 내 양산. 어디다 뒀죠, 제가? 양산이 죽을 때 떨어진 듯, 그쵸? 꽃좀더 따야겠다. 토끼 나왔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가만히 있어도 막 더워요. 얼음이다. 얼음이나 그늘이 필요해. 아까 그 얼음 투척기였나?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 나무 아래 있으면 또 시원해진다고 하네요. 냉장고에다가 넣어두자. 시큼한 요거 구워 먹고요. 이것도 불이니까 되겠지? 안 돼. 요리가 안 돼. 연료도 넣어줘요. 근데 요리는 안 돼. 나 덥다. 덥다. 아이, 더워. 됐어. 아이, 더워. 나 여기 만들어야 되는데 저걸 못 만들고 있네. 나 이거 떠야 되는데, 토끼도 잡아야 되는데. 그쵸. 토끼도 잡고. 부채가 필요해. 부채는 없고 생존해 있겠죠? 돼지 배낭, 침낭, 솜털 침낭, 텐트, 별채, 고급 부채. 갈대 2개, 밧줄 2개. 갈대는 있고요. 밧줄도 있는데 하나밖에 없을걸? 밧줄을 만드는 법이 있어. 밧줄을 만들려면 질 가공. 도구가 아니라 생존. 이거야. 고급 부채. 어? 부채기. 아이고, 시원해라. 아, 쓰는 거구나. 야, 이거 또 헷갈리네, 좀. 라따뚜이 도시락 가지고요. 내려가 있자. 스펠불에 연료가 없어. 나무 엄청 해야겠다. 나무들이 시들고 있어. 이 다운 깃털이 이게 전부인가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넌 너무 작다. 내 도끼. 나의 도끼 어딨지? 여깄다. 되게 가까이 지었다, 집. 은근슬쩍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토지야, 우리 토지. 넘보지 마. 됐다. 일단 나무 이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씨앗 줍고. 일단 토끼를 잡아서 마술모자 발명기 그거 만들어야 되고요. 발명기, 마법 발명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데, 잠깐 밤이니까 좀 시원하겠지. 그렇다고 믿으면서 부채를 어디다 둬야 되나. 너는 어디 있니? 4개 됐다. 보름달이다. 일하기 아주 적격인 날씨죠. 나무랑 이게 풀이 너무 없다. 열심히 수확을 하자. 집 근처에 심어만 놓고 지금까지 수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깝다는 이유로. 나무 열매 덤불이 잘 이게 안 되네. 저기 흡혈 그 불 근처에도 이런 거 좀 만들어야겠다. 연금술 엔진이나. 그쵸, 약간 별채 같은 느낌으로. 냉장고를 여기다 짓지 말걸. 미리 알았다라면 저쪽에 지을 텐데. 그쵸.
뜻밖의 좀 거인이랑 싸우는 바람에 재미있긴 했는데 너무 큰 손실이었어. 얼마나 큰지는 녹화 영상을 확인해 봐야지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많이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풀 같은 거, 나무, 바위 이런 거 놓고 함정 두 개 만들어서 이 두 군데를 노리자. 그리고 온도 엄청 높네요. 그쵸? 갑자기 여름이 찾아왔어. 자, 저번에 봄까지는 대충 했나봐요. 그쵸? 낚시도 못했는데. 그리고 양산 만들어야 돼. 꽃이 좀 필요하군요. 꽃 위에 있던데. 양산 만들어서 쓰고 다니죠. 도구에 있었나? 으쌰. 됐어, 쓰고 다니자. 이걸 쓰면 좀 더 시원하다고 하네요. 어, 다들 말라간다. 시든 나무 열매 덤불이래요. 아, 너무 화면만 봐도 너무 덥죠. 무기도 하나 갖고 다니죠. 무기 다 잃어버렸죠. 아, 그래, 갑옷이랑 투구 이런 거 다 잃어버렸구나. 보온돌 냉장고, 차가운 보온돌로 들고 다니고요. 여기다 하자. 용과가 시 들어간다. 용과 요리할 수 있지 않나? 야채가 시 들어간 야채 없니? 버친 옷밖에 없네. 얼음을 좀 쓸까? 그래, 아까 얼음 뭐 있었어. 얼음 투척기였나? 건축 얼음 바닥 없니? 그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과학. 이거, 이거. 이게 있으면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바위 두 개랑요, 기어가 필요할 것 같아. 기어가 나 두 개 있지 않나? 두 개쯤 있을 텐데요. 기어 두 개와, 바위도 있지 않나? 바위 두 개와, 용과 파이 나왔다. 이건 넣어두고 속을 채운 가지 하나, 미트볼 하나 먹고요. 바위 더 만들어야 돼. 재가공. 그리고 과학이 아닌가? 전기 장식물을 어떻게 만들죠? 이거, 이거. 아, 금이 필요하구나. 과. 됐다. 어, 이게 아니야. 건축이 아니었다고? 과학이었나? 너무 헷갈린다. 됐다. 얼음 15개. 됐다. 만들 수 있다. 오! 우와! 아, 이런 범위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지을까? 이렇게 지으면은 대충 흡혈불까지는 안 되네. 두 개 지어야겠다. 그쵸.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 안 지어져.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구나. 요쯤엔 지워지겠다. 아, 좀 손인데. 여기 지워질 것 같은데. 그쵸. 여기다가 이렇게 지울까? 여기 된다. 색깔이 지금 좀 색감이 이상해서 잘 안 보여요. 그쵸?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러면 이 뒷마당이 쓸 일이 없는데 뒷마당을 커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역시 좀 주택 그 그쵸 계산이 잘못됐어 애초에 이거 다 주우면은 여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딱 지어지지 않을까? 됐다. 됐다. 켜기. 켜면 어떻게 되네? 시원해져? 오, 이게 뭐야, 뭐야? 아. 얘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또 오는데, 얘네들. 잠깐만. 나 무기 만들어야 돼. 전투. 밧줄이 필요해. 밧줄을 만들려면 재가공. 창이 필요해. 근데 창이 투구도 필요한데 썩은 것좀 버려두고. 쟤는 왜 저렇게? 아니야, 제발. 얼음 투척기. 너만 믿어. 얼음 투척기. 얼음 투척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개체수 좀 봐. 개구리야. 개구리야. 오, 불 붙었다. 뭐야, 뭐야. 뭐죠? 자연 발화했어. 오, 나 죽는다, 죽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죽는다, 죽는다. 야, 어떡해, 어떡해. 눈꽃, 눈꽃. 안 돼, 나 죽을 수 없어. 그래, 눈꽃, 눈꽃.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살려줘. 너희가 내 희망이야. 고마워. 고마워. 빨리 가서 뭐 먹죠. 개구리조차 조심해야 돼, 지금. 한 마리 더 있는데? 안 돼. 죽을 수 없어. 안 돼. 개구리랑 놀아, 개구리랑. 개구리가 이길 거야. 개구리가 얼마나 강한데. 이 사이에 빨리 회복하죠. 중간에 그 불탄 걔뭐 맛있는 거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야, 뭐야? 왔어,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밑에도 있지 않았나? 얘들아, 너희의 먹이가 왔어. 정말 보름 따는 게 천만다행이다. 얘들아, 여기 탐스러운 그래. 바로 불타는데? 오, 야, 큰일 났어. 우리 집까지 번질라나? 아니다. 여름이 진짜 무섭구나. 여름에는 조심해야겠다. 완전 자연발화 하는데요. 저 핵심. 눈알 꽃들의 핵. 저건 어떻게 공격해야 되지? 나 너무 더워, 그리고. 부채! 만능 부채 나와라! 불어라, 파랑. 싱싱. 됐다. 너무 더워.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졌어. 너무 어려워요. 여름 이렇게 어려운 거 싫어합니까? 오! 체스터가 죽었어. 다 떨구고 죽어버렸어. 아, 그 업그레이드한 버전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건가? 아니야, 살해하면 안 돼. 냉장고에 못 넣네. 육포를 먹자. 큰일 났다. 쟤 오지 마. 제발. 큰일 났다. 요것도 다 수확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자리가 없는 것이죠. 아, 시원해. 나한테도 좀 던져줘.
목돌과 금덩어리 잡혔다. 되게 불 붙은 것 같은데 왠지. 저 불을 꺼야 된다. 우리 집으로 넘어올 불이야 저건. 안돼 내 숲이. 소리가 나 마법 엔진 만들 거야. 안돼. 아 진짜. 아 연료 넣어야 되는구나. 내 중절모 어떡해. 얘 안 온대요 눈알병. 자러 갔대요. 마법 엔진 만들자. 중절모를 쓰고요. 잠깐 뺀 다음에 토끼가 상하기 전에 해야 돼. 아 토끼 네 마리네. 어떡하지? 토끼를 보관해 줄 곳이 필요해. 이거랑 육포 넣고요.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까마귀도 배고프겠다. 달걀을 낳았다. 아 저기 또 불 붙었어. 아 뜨거. 야 정말 온갖 곳에 다 불이 붙는구나. 너무 위험한데. 그쵸. 너무 많이 위험한데. 얼음 좀 깨먹자. 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 보온돌 바꾸고요. 내 양산 고급 부채. 에잇 양산이 또 없어졌는데. 양산 그새 다 사용해버렸나? 은근히 빨리 쓰는구나. 이런 상자에 불 붙으면 안 될 텐데. 다른 건 몰라도. 그쵸. 이 얼음 투척기가 있어서 다행인가? 여기에 기어 들어갔죠? 기어 산을 또 해야겠다. 그래서 그쵸. 금 좀 가져오자. 연금술 엔진을 여기도 만들어야겠어. 아까 솔방울 넣어. 저기 내 고기 있는데. 토끼 잡혔나요? 잡혔다. 네 마리였죠. 한 마리만 더 잡히면 돼. 좀 가까이에. 토끼. 안 돼. 한 마리가 죽어간다. 얘를 잡아야 될 텐데. 고기. 일단은 에어컨 좀 틀자. 에어컨 아주 크게 틀고요. 요리는 안 되는구나. 너무 힘들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발음을 좋게 하고 뭐 그런 거,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좋게 내고 이런 하나도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스르륵 지나가 버렸다.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이 영상을 편집할 때 너무나 낯이 뜨거울 것 같아. 이 피를 어떻게 회복하더라? 음식을 먹으면 됐었나? 심어볼까? 근데 씨앗 심으면은 이것도 타지 않을까? 고기 말리자. 고기 말리고 왔다. 잘 잤니? 연금술 엔진 판자도 만들어야 돼요. 나무가 엄청 필요해. 나무 판자 만들려면 재가공 4개밖에 못 만드는데. 이거는 이것의 재료가 될 텐데.
토끼가 위험하다. 나 너무 어둡다. 에이, 어. 아, 만들었는데. 아하하하. 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너무 아깝다. 아하. 어, 근데 경험치 같은 거 안 뜨나요? 원래 끝나면은 뭐 경험치 계산해서 이렇게 점수 주지 않았나? 원래 없나? 아하. 되게 오래 살아남는데 되게 아깝다. 어, 그럼 어떡하죠? 이게 좀 예상과 많이 달라졌는데, 원래는 좀 여름을 좀 보내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빨리 끝나는데. 근데 뭐 여름은 어느 정도 체험은 해본 것 같죠. 뭐 거인도 만났고, 여름으로 인한 더위 피해도 받아봤고, 에어컨도 설치해봤고. 아하, 이거를 여름만 다시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런가? 봄, 여름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난파선을 다시 할까요? 난파선은 아예 거의 다른 게임 같다고 들었는데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좀 많이 아쉽게 됐는데 되게 오래 살아남았죠 이번에. 그 거인의 굴림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화부터는 난파선 한번 이어서 해봅시다. 또 똑같이 반복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반복적이니까. 그쵸? 그럼 다음화에서 난파선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